아, 오랜만에 이렇게 방송을 켰습니다. 아이쿠, 제군들 안녕, JJ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뭘 해볼 거냐, 제가 이제 한 2주 있다가 제 친구가 결혼식을 하는데, 아, 친구가 저한테 또 사회를 봐달라 그랬거든요. 사회를 맡기는. 근데 제가 마술사 시절에는 무대에서 많이 떠든 적이 있었지만 마이크만 붙잡고 뭔가를 해본 경험이 없어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지 감이 안 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식 사회를 볼 때 어떻게 진행을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재밌게 할 수 있는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특별하게 사회를 보는 거, MC를 보는 거에 달인을 모셔봤습니다. 좀 익숙하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바로 모든 각종 사회, 레크레이션, 말하는 거에 있어서 달인 맹튜브입니다. 야, 우리 네, 맹튜브입니다. 네. JJTV 구독. 네, 되게 오랜만에 왔어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네. 네. 예전부터 제 방송을 봐주신 분들이라면은 이 친구 알죠? 네. 맹튜브. 네. 내가 구독자가 10만? 그때 이후로 처음이니까. 네. 본인에 대한 소개. 네. 시작! 네, 일단 반갑습니다. 그 현재 진행 이제 10년 정도의 경력을 가지고 있는 10년차 레크레이션 강사 맹철형입니다. 네. 그래서 보통 한 달에 행사를 몇 개나 하시나요? 일단 뭐 많을 때는 20개, 30개 정도. 아, 하고 거의 쉬는 날이 없겠네. 네,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대 경력이 엄청난 친구고. 그렇죠. 뭐 사실은 뭐 제가 뭐 마이크 잡는 데 있어서는 어디든 자신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인연이 됐던 게 군대를. 네. 같은 소속이었어요. 네, 해군. 그렇죠. 홍보단. 그때 당시에 나는 마술병이었고. 네. 얘는 MC병. MC를 보는 병사였고 나는 마술을 하는 병사였어요. 네. 그 일단 제가 좀 말을 좀 편히 해도 될까요? 여기 지금 댓글 쓰시는 분들이 다 초면이어가지고 좀 불편하실 것 같아가지고. 네, 뭐 어떻게 편하게 하죠? 반말할 거야? 아니요, 반말 아니에요. 편하게 하세요, 여러분. 네. 오늘 MC로 왔으니까 좀 이렇게 좀 진중하게 할게요. 제가 여태까지 너무 가벼운 이미지만 좀 보여줘가지고. 그리고 뭔가 재미있게 할 자신이 없어서 진지하게 하시는 거 아니에요? 재미는 좀 자신 있어요. 누가 피자 접어서 먹으래요. 피자니까 피자. 살짝 피자입니다. 그래요? 자, 그래서 아무튼. 네. 오늘 JJ의 결혼식 사회를 이 친구한테 제대로 배워보도록. 그렇죠. 하겠습니다. 스텝이 한 다섯 정도의 스텝이 있죠. 다섯 가지가 5 그렇게 많아? 예. 그런데 지금 여기 계신 분들도 이때 귀를 기울여주시면 언젠간 도움 되실 겁니다. 이게 제가 그냥 결혼식 사회 알려드리면 간단한 영상만 찍었음 불구하고 만 명이 넘게 보셨어요. 아, 그래? 예, 관심 많이 있으세요 다들. 그러니까 그런 걸 하라고 다이어트 하지 말고. 그래, 알겠어요. 점심 차리겠습니다. 유튜브에서 찾아보자. 일단은 자, YJ 킴님 또 만원 후원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건 다 축의금으로 낼 예정이니까. 예. 네. 유튜브에서 찾아보자. 네. 그래서 JJ를 결혼식 사회자로 만들기 스텝 1! 스텝 빠밤! 1! 일단 나는 경험이 없어. 사실은 많은 분들이 결혼식 사회 부탁을 받았을 때 많은 부담감을 느끼고 어떤 걸 하느냐? 인터넷을 뒤져봅니다. 아, 맞아. 인터넷에서 결혼식 대보, 결혼식 사회 잘하는 거 진짜 많이 검색하시는데, 진짜 제가 노하우를 하나 알려드리자면, 어차피 내가 준비해도 결혼식장 가면 결혼식장에서 운영하는 방식들이 있어요. 아, 식장마다? 그렇죠. 그리고 예식 도우미들이 계시거든요. 잠깐만, 일단 많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 네. 그러니까 굳이 준비할 필요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하나 예식장에서 한다면 그냥 하나 예식장에 전화해서 제가 몇월 며칠 날 사회 보기로 했는데 혹시 시나리오 좀 받을 수 있을까요? 하면 요. 예식장에서 줍니다. 이거는 노하우예요. 괜찮죠 이거? 일단 첫 번째 스텝 지금 어렵잖아. 전화만 해도 물어보고 받으면 되는 거니까. 받으면 돼요. 네, 어렵지 않네요. 자, 그리고 두 번째. 두 번째. 주례가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어, 사실 이제 저같이 이제 전문 사회자가 결혼식 사회를 봤을 때 주례가 있다 하면 약간 이제 꿀 빤다. 약간 이제 쉬운 진행이에요. 왜 주례 주례 선생님이 계시면 신랑 신부 입장하고 나머지는 다 주례 선생님 알아서 하세요. 마지막 이제 행진 할 때만 제가 나와서 인터뷰하고 출발 하면 끝납니다. 그런데 이제 주례가 없다면 모든 식을 내가 다 이끌고 가야 하니까 부담감이 생깁니다. 사실 주례 선생님이 있으면 제가 좀 못해 주례 선생님한테 선생님 전 여기까지입니다 하면서 툭 던지면 되는 거거든요. 주례 선생님의 유무가 중요하다. 중요하다. 일단 물어보셨어요? 아니, 안 물어봤지. 아, 일단 친구한테 전화해서 이따가 물어봐. 여성, 와, 우리 은빈님 2,000원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4,900원으로 감사드립니다. 또 2,000원으로 감사드리고요. 밤새겠어요 이거? 밤새면 안 돼. 이거 편집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근데 A few moments later. 이 식순이 있을 거 아니야. 식순에 대해서 이제 제가 설명드릴게요. 식순, 화촉 점마. 일단 약간 어머님들 먼저 자기 입장에서 크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다음에 신랑 신부 입장. 그렇지. 그다음에 주례 선생님 계시면 주례사 선생님 소개해드리면 주례사 선생님이 거기서부터 혼인서야. 신랑 신부가 이제 결혼하면 어떤 말 있다. 그다음에 성혼수는 뭐? 성혼수는 결혼식이 이제 이루어졌다를 여러분들 앞에서 말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거 다음에 축가 들어가고 이벤트 하고 행진이. 사진 찍고 이럴 땐 내가 할 필요는 없는 거잖아. 아, 형은 이제 빠지시면 예식 도우미 분들이. 자, 신랑 신부 측 사진 촬영이 있겠습니다. 맞아 그랬던 거. 네. 같아. 지금 보세요. 조금 이제 전문가 같죠? 네, 여러분 말로 걸어먹고 밥 걸어먹고 살고 있는 친구예요. 예. 네. 제가 사는 곳에도 진행이 잘합니다.
아무튼 제가 식순을 말한 이유는 주례 선생님이 있으면 혼인서약, 성혼선언문은 주례 선생님 하시는 거예요. 축가나 이벤트 할 때 이제 형이 짜잔 나타나서 탁 매끄럽게 빠져나가시면 되는 거고 이제 스텝 3로 자 갑시다. 형이 요번에 진행을 하실 때 좀 재밌게 진행을 하고 싶으세요? 그냥 매끄럽게 잘 끝났으면 좋겠어요. 나는 조금 매끄러우면서 재밌는 게 가끔만 하씩 근데 너무 막 심해서 막 신랑한테 춤 춰라 막 이런 거 시키는 것까지는 아니고 그러면 줄에 없는 거 같아서 줄에 없는 걸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여기 결혼식 사회 이제 보실 분들 잘 들으세요. 가장 무대에서 떨릴 때는 결혼식 사회가 특히 심한데 시작할 때 시작할 왜냐 때. 결혼식 사회 시작합니다 안내 방송 나오고 불이 확 하나 갑자기 툭 앉아 그 다음에 핀이 사회자로 툭 떨어져 근데 심지어 글도 안 보여 조명 떨어졌을 때 안 보이는 거 같다 하면 핸드폰 후레쉬라도 이렇게 해놔야 돼요. 왜냐면 대본을 외워가신 분들 없으니까 미리 확인하셔야 돼요. 그럴 때 하기 좋은 게 안녕하세요 재윤이 친구 찬영입니다. 오늘 결혼식 사회를 맡게 되는데 사실 많이 어설프더라도 여러분들 뜨거운 박수로 많이 응원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제가 사회하는 날이 아니라 축하해 주기 위한 자리니까요. 박수를 많이 보내주세요 하면서 처음에 이 떨림을 푸는 시간을 가져야 돼요. 시작할 때? 시작할 때 푸시는 거 좋아요. 오케이 오케이. 자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 신랑 신부 결혼식을 진행하도록 할 텐데 우리 신랑 측부터 오늘 신랑 신부를 얼만큼 축하해 줄 수 있는지 뭐 박수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뭐 이런 약간 레크레이션 느낌으로 진행을 그렇죠. 되는 거야? 네. 신랑 한번 듣고 신부 한번 듣고 우리 양가 부모님 한번 들어볼까요? 뭐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미 형은 이제 긴장이 다 풀린 상태 그치 형들이랑 같이 푼 거지 풀죠 그리고 나서 이제 시작하시면 됩니다. 이것만 하시면 거의 끝났고요. 네. 이제 약간 이제 재밌는 멘트 좀만 알려드리자면 이런 게 필요하신 거 아니에요? 맞아 이런 게 좀 필요하긴 네. 하지. 화촉점화 때는 한 번씩 띄워주시면 돼요. 아 양가 어머님 신랑 신부 오늘 행복하게 잘 살길 바란다면 머리로 동그라미 머리. 한번 해주세요 뭐 이런 식으로 하던가 오늘 신랑 어머님 마치 오늘 결혼식 주인공 같은 느낌으로 신부가 좀 바뀐 거 같다. 오늘 너무 풀메이크업 하신 거 아니냐. 어머니 너무 오늘 아름다우시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일단 우리 신랑 신부 어머님에게 주의 집중이 되게 가야 돼요. 아 시선을 그쪽으로 시선을 딱 집중을 네. 그 다음에 신랑 입장에서 일단 여기서 제일 진행력이 필요 없어도 웃길 수 있는 거는 신랑 빠꾸 한번 시키는 게 제일 웃겨요. 빠꾸를 그럼 들어오는 중간에 다시 뒤로 가라 그래? 그렇죠. 오케이 안 돼요 빨리 돌아가. 야 내가 신랑이야 네. 입장 딱 해서 이제 신랑이 잠깐만요 이런 얘기 없었잖아 이씨 예 그렇죠 지훈아 미안한데 지금 너무 무게감이 없어 다시 한번 갈게요 다시 한번 이런 식으로 한번 빼줘야 돼 한번 자르고 다시 가면 빵 터집니다. 오케이 이거는 진행력이 여러분들 필요가 없어요. 이거는 빵 터집니다. 두 번째는 어떤 거냐면 신랑 입장하기 전에 신랑한테 신랑 오늘 행복해요? 물어봐 계속? 예 신랑 행복해요? 네 자 그러면 신부를 정말 사랑하십니까? 네 많이 사랑해요? 네 자 그러면 사랑의 만세 삼창 사랑해 한번 목소리 한번 들어볼게요. 사랑해 잠시만요 이럴 때도 한번 끊는 거예요. 사랑해가 정말 진정성이 없어요. 이런 식으로 다시 한번 끊었다가 사랑해 시키고 입장 시키는 거 그러니까 첫 번째 두 번째 신랑한테 뭐를 이제 시키는 거예요. 빠꾸랑 만세 삼창 괜찮을 것 같은 게 신랑이 뭔가 긴장감을 풀고 시작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불이 없는 결혼식을 하는 이유는 재밌고 조금 자유롭게 진행하기 위함이거든요. 근데 형 이것만 해도 이미 분위기 끝났어요. 재밌을 것 같아. 더 이상 할 게 없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예식장마다 느낌 다르지만 줄에 없을 땐 축가가 들어가 있어요. 신부 측 아버님이 하시거나 신랑 측 아버님이 하시거나 신랑 측 아버님이 하시거나 덕담 같은 거 한마디 하실 거예요. 그게 성혼선언문 이전에 들어가는지 후에 들어가는지 그거 확인하셔야 돼요. 덕담을 이제 부모님들이 하는 거지. 아, 그건 부모님들이 하시는 거죠. 그리고 성혼선언문 대본 들어만 읽으면 돼? 네, 그거만 보고 읽으시면 돼요. 뭐 어려울 건 없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축가. 여러분들 혹시 결혼하고 싶으신 분들 중에 신랑이 뭐 축가 그 이벤트라고 부르시는 경우 많거든요. 제가 뭐 10팀 중 한두 팀 빼고는 다 망했습니다. 예, 절대 신랑이 노래 부른다 하면 막으세요. 막으세요. 요거 이제 축가 들어가고 이벤트만 들어가고 행진 끝입니다. 어려울 게 없네 전혀 없네. 일단 최종 정리를 하자면은 네. 결혼식 사회가 보통 다 시나리오나 대본들이 준비돼 있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낭독만 하고 읽어주기만 하면 되는 거라 순서만 정확하게 인지를 하고 있다면 누구나 할 수 있는 게 결혼식 사회다. 이제 이건 사탄입니다 사탄. 스텝 뽀뽀가 이벤트 때 무리수 가장 중요한 건 웃기려고 하시면 안 돼요. 그냥 제가 아까 말해드린 그 포인트만 살리시면 충분히 야, 저 사람 전문 MC야 라고 싶을 정도로 깔끔하게 재밌게 끝낼 수가 있고 깔끔합니다. 네. 뭔가 이 웃겨야겠다는 마음 때문에 약간 무리수가 좀 많이 나오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막 신랑 막 발바닥 때리는 거 이런 것들 신랑 구두 벗겨가지고 막 돈 받고 오게 하는 것들 옛날에 재훈이가 어렸을 때 나이트를 그렇게 됐는데 이 새끼 결혼을 한다고 아, 결혼식에도 그런 얘기를 해? 형 웃기려고 뭐 못하는 게 어디 있겠어요 형님. 네, 정말 무리수를 많이 두는 MC들 많고 친구들한테 부탁하는 분들은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게 웃기고 싶으면 개그맨 섭외하시고 재밌는 분 전문 MC를 써야지 이러네요. 이런 사회자 MC 뭐 행사 MC 다 합니다. 여기 지금 전화번호 나가고 있으니까 이쪽으로 문의 주시면은 맨큐브 섭외하실 수 있습니다. 이 친구는 뭐 몸만 가도 그냥 빵빵 터지는 친구야. 아 그럼요 이제 뭐 이렇게 영상으로 봤을 때는 노잼일 수도 있는데 살려주세요 형. 편집 저거 좋잖아요. 아 몰라 경민이가 잘하니까. 아 경민이가 아니까 아 이거 경민이가 하는 거예요? 아 몰라 경민이 잘 부탁해.
진짜 친구한테 그런 부탁하시는 건 안 됩니다. 네, 안 됩니다. 이벤트를 좀 설명드릴게요. 이벤트는 가장 기본적인 거는 인터뷰. 신랑 와이프 정말 좋아하시냐, 진짜 자나깨나 죽을 때까지 좋아하실 거냐, 뭐 마지막 첫사랑이 이렇게 한번 꺾어주는 거. 진짜 이 사람과 자신 있습니까? 행복하게 해줄 수 있습니까? 어쩌고저쩌고 하실 수 있습니까? 마지막에 첫사랑입니까? 이런 거! 그 다음에 이제 신부한테 갑니다. 아, 우리 신부는 우리 신랑의 어느 점을 보고 봤는지 다섯 가지만 한번 꼽아보겠다. 네. 형이 한 번씩만 씹어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뭐 더 이상 할 거 없어요. 그렇게 다섯 가지만 드리면 되고. 네. 이거 그냥 말하는 거 뭘 말하든 빵빵빵 터집니다. 아니면 마지막 이제 행진하기 전에 우리 신랑 신부를 위한 거다. 사진 이쁘게 나와야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부터 10초 정도 뽀뽀하겠다. 이것도 그냥 카운트다운 같이 세는 걸로. 그냥 깔끔하게 끝내는 거는 이런 것들이에요. 막 다른 것들 해봤자 분위기 약간 갑분싸되고 망합니다. 너무 이제 무리하지 않게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이제 마지막 스텝 5입니다. 요거는 준비사항, 요거는 꼭 확인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예식이 있는지. 보통 예식홀에서 많이 하다 보면 12시 예식을 하면 1시에도 예식이 있어요. 그러면 적어도 30분에는 끝내주셔야 사진 촬영을 한 20분 정도 해요. 그치. 근데 MC가 제일 끌면 뭐지? 사진을 못 찍어요. 형은 진짜 평소에 욕먹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마이크 유무인데, 형이 이벤트 때는 앞으로 가셔야 하잖아요. 그래서 미리 무선 마이크를 받으셔야 돼요. 보통 사회자는 스탠딩 마이크가 있거든요. 근데 그것만 있다 보면 이벤트 때 앞으로 나갈 때 부랴부랴 마이크 찾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미리 마이크도 사전에 받아 놓으셔야 하고, 형처럼 중간에 빠꾸를 놓을 거면 미리 예식 동미분들에게 말씀을 드려야 된다. 사전에 얘기가 돼 있어야 이제 사례로 진행이 되는 거네. 사전에 준비를 하셔야 하고. 그리고 무조건 제가 볼 때는 한 1시간 정도 가서 전에 타임에 만약에 누군가 하고 있다면 그것도 한번 보고 기념도 푸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오케이, 오케이. 뭐 이 정도만 하면 결혼식 사회를 마스터할 수 있다. 아, 이 친구가 사회 보는 것 중에는 그걸 3개 안에 꼽습니다. 괜찮네. 뭐 어렵진 않아요. 일단 요 정도만 하면은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우리 맨튜브에게 결혼식 사회 보는 방법을 배워봤는데,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일단 시나리오가 다 나와있다, 이거조차도 저는 모르고 있었기 때문에 그거 알게 된 것만으로도 굉장히 큰 도움이 됐고, 또 이 친구가 알려준 재밌는 포인트들 다 하지 않게 딱 깔끔할 정도로 해서 결혼식 사회 잘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요. 네, 아무튼 잘하고 오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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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오늘 두 사람이 부부가 되는 성스러운 예식의 화해를 맡게 된 신랑의 15년지기 절친한 친구이자 현재 JJ로 활동을 하고 있는 임재훈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사실 결혼식이 성스럽게 진행이 돼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이전 예식을 보니까 성스럽긴 했습니다. 하지만 엉숙했습니다. 오늘은 신랑 친구가 하나가 되는 즐거운 날인 만큼 여러분들의 밝고 신나고 격해한 그런 에너지들을 신랑 친구를 위해서 함께 만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신랑 측 확인 여러분 박수! 시작! 좋습니다. 이 정도 에너지라면 우리 신랑이 지금 팍팍 얻어서 행복한 결혼 생활을 잘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이어서 저희 신부 측 확인 여러분들 들으셨죠? 자, 신랑 측 이겨야 됩니다. 자, 신부 측 확인 여러분! 용인에 와서 처음으로 간 미용실, 그때 제 머리를 잘라주던 이 사람을 기억합니다. 그렇게 수개월 뒤 제게 전화번호를 묻던 이 사람을 기억합니다. 3월의 처음, 두 사람의 인연이 하늘에 닿아 이제는 부부의 연을 맺고자 합니다. 이 혼인이 원만하게 이루어진 것을 여러분들 앞에 엄숙하게 선언합니다. 이번에 오늘 주제없는 결혼식이잖아요. 그래서 축사 대신에 이벤트를 짧고 굵게 진행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저 잘 살겠습니다, 정말 저희 행복하게 살겠습니다 라는 의미를 표출해서 보여드리기 위해서
앞에서 형 만세 삼창 이런 거 하고 싶다면 네. 요즘 시대가 변했다. 신랑의 만세 삼창이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친구 부모님하고 주례 선생님 한번 시키고 아버지 일어나세요. 만세 삼창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만세! 여기 예식 도움이 있으면 한번 시키고 행진